흥이 안 나네. 여기 뭐 고를 아 다른 유니폼은 쉽게 입어지는데 이건 왜 쉽게 안 입어지냐? 트윈스 회원 아니시죠? 에? 뭐라고요? 어 헬지 얘기면 수아 아, 여기서 일찍 응원가를 네 안녕하세요 KBO 흥행단장 유희관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아 냄새 이 냄새 제가 여기 자주 맡았던 곳이거든요. 제2의 고향에 온 것 같은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제2의 고향 제2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좋네. 드디어 돌고 돌아서 형님 집에 오신 소감. 돌고 돌아서 잠실 야구장에 왔지만 사실 오늘 두산 베어스가 아닌 LG 트윈스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자기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다른 팀 유니폼을 입어도 차마 LG 트윈스 유니폼만은 제가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 응원을 어쨌든 하셔야 하는데. 아니 응원은 당연히 해야지. 키움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LG 트윈스 편을 맞이했는데 사실 제가 이 두산 베어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 LG 트윈스 유니폼을 제가 입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해 있거든요. 댓글들을 저는 다 보고 대댓글을 다 달기 때문에 이 LG 트윈스 유니폼 입고 잠실 야구장 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한번 그거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왔다 스태프가. 이게 뭐 조회수가 좀 여러분 덕분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신경을 쓰나 봐? 원래 두 명, 세 명 왔잖아. 서포트는 원래 그 전부터 많이 하셨었는데 이래가지고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나 보다. 사람들 성공해야 돼, 인기 많아져야 돼 하는 얘기 많이 왔어. 제가 이 채널에서 선수들과 전화 연결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전화 연결이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를 유희관이 채널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 오늘 얼굴만 직접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오늘 경기 LG 트윈스와 SSG와의 경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SSG가 1위, LG 트윈스가 2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고 할 만큼 오늘 또 경기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LG 트윈스와 SSG의 경기 오늘 열심히 보고 또 비록 두산 베어스 출신이지만 LG 트윈스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응원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실 구장 형이 이제 직접 다 소개해주시고 여기는 솔직히 내가 눈만 감아도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오늘 또 잠실 야구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잠실 야구장 굉장히 오랜만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끼는 그런 동생인데 과연 이 유희관 이유를 구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화를 한번 해볼게. 오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또 안 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여기 뭐 바쁘니? 아 바빠? 바쁘면 좀만 나와. 여기 로비로 잠깐만 나와줄래? 그래. 야 지금 바쁜데도 나온대잖아. 내가 왔다고. 이쪽 가시죠. 여기 또 LG 트윈스 사무실. 여기가 잠실 야구장이 한 집은 두 가족이잖아요. 저쪽은 이 두산 베어스가 사무실이고 이쪽은 LG 트윈스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되게 편하다. 근데 오랜만에 약간 고향집 오는 그런 느낌. 약간 편안함. 내 동생. 제 동생 나왔습니다.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저 출연료 줘요? 오늘 오늘 또 출연료 줘요? 오늘 핸드폰 있니? 아, 없어요. 혹시 유희관 이후 구독했니? 안 했죠. 했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아니 유희관 이후 봤어요? 봤어요. 가발 쓰는 거 봤어. 이거 솔직히 이관이랑 좀 친하니까 봤는데 그리고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사실 내가 얘 놀리면 얘가 나 놀리는 게 대머리 형이라고 맨날 놀렸는데 오늘 또 미용실 다니더라고. 나 그게 몰랐어. 미용실 갈 필요가 있어. 오늘 어때? 머리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왔지. 머리 만지지 마. 예민하니까. 오늘 컨디션 어때? 아 장염 걸려가지고 2주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어. 근데 나랑 전화 연결한 사람이 그날 다 잘했거든? 아 진짜요? 강민 못하면 큰일 나네. 강민이 형, 이정우 갈 때마다 2안타 3안타 시쳤어. 오늘 너가 잘해야 돼. 근데 내가 봤는데 상대가 김광현이더라고. 오늘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승려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김현수의 활약을 이기면 되지. 팀이 이기면 되지. 내가 못해도 팀이. 아니야, 너도 잘해야 돼. 아. 내가 너 응원금 겁나 크게 부를 거니까 어떻게 그 여기 구독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줘. 뭐라고 해야 돼요? 어, 한마디만 그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해줘.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야 돼. 너가 너도 안 눌렀는데 뭘 누르라고 해? 나 바... 구독했다니까. 아, 했어? 유이가 희우 형 가발 쓰는 거 내가 200번 봤어요. 아, 조회수에 진짜. 내가 큰 또 역할했어. 경기 전에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또 1위 팀하고 경기고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늘 김현수 선수의 활약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진짜 잘한다. 어? 방송 진짜 잘한다. 아니 시즌 끝나고 한번 나와줄 거 안 나와줄 거 약속해. 여기서 약속하면 무조건 나와. 빼박이잖아. 어. 얘가 진짜 잘 먹거든요. 다음에 내가 먹방 유튜버로 해가지고 얘랑 먹방 한번 시킬게. 얘가 진짜 잘 먹어. 약속해.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유이간 이후 시즌 끝나고. 구독자 15만 넘는 나올게. 아, 다들 또 바쁜데 오늘 경기 전에 또 집중해야 되는데. 경기 전에 나온 사람 내가 처음 아니야? 나 아니 맞죠. 부른 사람이 없어. 그렇죠. 형 아, 워낙 또 제가 형이 간이 뭐... 원래 야구 선수랑은 안 친해요. 어. 네, 연예인 들어가 있어. 분명히. 어, 들어가. 일반인. 아, 들어가 있어. 아이들. 아, 고마워. 잘해. 어, 잘해. 아, 그냥 부르면 바로 나오는 동생. 그냥 야, 일로 와라. 그럼 그냥 바로 나오지. 두산과 LG의 스타샷. 오늘은 LG니까 LG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외야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출근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두산베어스 선수를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잠시 후 두산베어스 편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G 트윈스. 아, 씨. 아, 저 유광잠바. 유광잠바 보이는데? LG! 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김밥집. 여기 라면이랑 김밥이 맛있어. 아. 했어요? 아니요. 아, SSG 아직 구독 안 했어요? 제가 SSG 지금 명예 홍보대사인데? 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영상 봤어요. 큰일 났네, 지금. 제가 바비큐 좀 가서 바비큐도 먹고 온 사람인데, 지금. 어? 사진, 구독 중. 사진. 오늘도 공교롭게도 SSG와의 경기여가지고. SSG 지금 약간, 거기서 지금 명예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 아, 유니폼 들고 가야 되는데 정용진 구단주님한테 사인 받으러. 여기 LG 트윈스 수화샤. 아, 사람 많다. 아, 마음이 몸이 열로 가, 몸이 열로 가는데 아, 아 나도 모르게 절로 이끌렸어. LG하면 또 유광잠파 아니겠습니까? 또 LG가 올해 무조건 가을야구 가기 때문에 LG 팬 여러분들 유광잠파 하나씩은 또 필요합니다. 예. 아, 맞네 사람들이. 여름이라 이런 것도 파네. 선수들 얼굴과 선풍기. 최은성.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것도 많이 팔리고 여기 또 잔망루피가 LG에 약간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잔망루피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또 원정 유니폼, 홈 유니폼. 여기 또 유광잠파 또 있고요. 아, 여기 뭐 흥이 안 나네. 여기 뭐 고를. 사야지, 사야지. 여기 직원이 없나? 직원이세요? LG 홈 유니폼이 뭐죠? 이거 흰 색깔? 네, 지금 여기 흰 색깔이 있고요. 사이즈 몇 가지 있어요? 120까지. 아, 120 하나만 주세요. 120이에요? 네, 입어보세요. 입으라고요? LG 유니폼을? 입으면 죽어요? 아, 여기 옆에서 입으면 죽어요? 아, 이거? 와, LG 같다는 거 없어. 야, 다는 못 입겠다. 와, 한쪽만 입어볼게, 한쪽만. 와, 다른 유니폼은 쉽게 입어지는데 이거는 왜 쉽게 안 입어지냐? 누구? LG 없는데 왜 못 살아? 어? 아. 어느 선수? 김맹구요. 네. 그것도 주세요. 두들기는 거. 네. 어느 선수가 가장 많이 팔려요? 홍창기. 홍창기, 오지환. 김현수 많이 안 나가요? 아, 평균적으로. 트윈스 회원 아니시죠? 에? 뭐라고요? LG 트윈스 회원 아니시죠? LG 트윈스 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에? 아니에요. 8만 7천 원.
어, 이렇게 비싸? LG팀스 회원이에요. 회원님은 싸요? 선수 데리고 오면요? 직접 와야죠. 아, 직접 와야 돼. 영상에도 보여드릴게요. 아. 귀엽다. 진동벨 울리면 그런 쪽에서 영화를 좀 보여주세요. 진동벨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빨간 파란색 가세요. 어. 마킹하세요? 네. 아, 접수해야 돼요? 27팀이야, 대기 지금? 휴대폰 번호. LG에 내 휴대폰 번호를 남길 수 없다. 예, 들고 있어야겠다. 다들 사진 찍는다. 이거 제가 사진값은 이걸로 받고 있거든요. 구독 누르신 분은 제가 바로 사진 찍어드립니다. 어,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예. 아, 원래 은근히 LG 팬들이 많아. 내 구독자 중에 유니폼 입어야 되나? 아, 사인. LG 유니폼에? LG 유니폼 사인 안 해봤는데? 어, 사인해야 되지? 어, 경기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LG 트윈스 경기를 보러 잠실 야구장에 오니까 색다르긴 하네 또. 어. 야구장을 한 바퀴 돌았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잖아.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여기 또 SSG 또 손지한 코치님. 제가 대학교 때 대표팀을 갔는데 코치님께서 많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조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구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이따가. SSG 제 못 보셨어요? 어, 응원하는 거 봤어. 선수들한테 오늘도 응원해줘. 오늘 트윈스로 왔어요. 아, 그냥. 고생하세요, 코치. 어, 연락하자. 예, 사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거의 뭐, 잠실에서 인기는 뭐. 아이돌이야, 아이돌.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일로 출입구로. 아, 포토카드. 아, 이거 사진 찍으면 포토카드가 나와? 오. 맞아? 출력? 야, LG 팬들 오시면 좋겠다. 포토카드 출력할 수 있어가지고. 4,000원? 어, 4,000원. 오. 정우 형이네. 정우 형 선수의 내 사진. 어. 아, 이제 현타 온다, 이제. 현타. 파이팅. LG 마스코트랑 악수하기 처음이다. 와. 현타 오네, 현타. 잔망 루피랑 사진. 잔망 루피랑 사진 한번 찍자. 안녕. 루피야, 사진 한번 찍자. 아, 몸매가 나랑 비슷한데? 아, 루피 화났어? 오, 오, 오. 파이팅. 파이팅. 아, 귀엽네. 예, 물어보자. LG 팬들한테. 아, 많이 쓰세요? 야구장 자주 오세요? 네. 어, 여기 잠실 야구장에 최고의 먹거리가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 어, 삼겹살 팔아요, 여기? 아, 위로 올라가서? 어, 맛있게 드시고. 네, 최강야구 잘 보고. 아, 최강야구. 혹시 유희관 이유라고 아시나요? 이거 알아요. 유튜브 채널. 어? 그, 했는데 나한테 이거... 메시지 가서 삼겹살 꼬 구독 누르셨나요? 아직 안. 아, 근데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형제예요. 아, 그쵸? 어, 예. 근데 두산의 유희관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LG 팬으로서. 왜 안 좋아하셨어요? 아, 왜 안 좋아하셨어요? 이런 존재다, 내가 LG에서. 어? 아, 아우, 사진 한번. 하나, 둘, 셋. 어, 야구 재밌게 보시고요. 오늘 LG가 이기길 저도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LG 화이팅! 예, 아. 삼겹살 맛있다는데? 아, 삼겹살이 또. 어, 삼겹살. 한번 물어보자, LG 팬들한테. 아, 관상 나왔다. 야구장 자주 오는 관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아, 맛있어요. 여기 야구장, 잠실 야구장 최고의 먹거리가 뭐예요?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스테이크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저 스테이크 먹고 싶어. 어, 스테이크 먹을래. 어, 만두도 먹고 싶은데? 명인 만두도 인기 많아.
나는 이 개인적으로 김치만두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김치만두, 고기만두, 해물만두는 뭐예요? 해물만두. 어, 맛있겠다. 그럼 해물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어, 맛있겠다. 떡볶이? 아, 괜찮은데. 아, 떡볶이. 아, 괜찮은데. 여러분, 명인만두 맛있습니다. 잠실 야구장 경기 보러 오시면 와서 만두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야구를 보는 재미가 일석이조. 아, 오케이. 알았어. 잘 먹을게요. 네. 아, 떡볶이랑 또 오뎅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아, 맛있게 바로 먹고 싶다. 따끈따끈할 때. 그럼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밖에. 어, 여기도 삼겹살 파네. 스테이크 여기 맞아요? 비프 스테이크 두 개랑 버팔로 스테이크 두 개. 여기 잠실 야구장에서 제일 먹거리가 뭐예요? 델리 치킨. 델리 치킨? 어디 있어요? 아래. 아래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사다 주시면 안 돼요?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아니에요. 아, 누구 좋아해요? 양석환. 아, 양석환? 양석환? 설마 제가 아는 그 양석환인가요? 아, 어떻게요? 부산으로 가가지고. 아, 그 이름도 양석환이에요? 다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주라고. 치킨 사 한번 사줄게요. 네? 사진 한번 찍어요. 기념인데. 예. 네. 아, 네. 혹시 유이간 이유라고 알아요? 저 구독했어요. 구독했어요? 저 영상도 다 봤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 많이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아, 오, 장난 주말 같아 열기가. 나 옆에서 홍보하자 우리. 나도. 와. 안녕하세요. 어. LG 경기 들어오니까 좀 어색하다, 야. 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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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화이팅! 화이팅! 아, 지환이 너무 예의 바르고, 야구 잘하는. 아, 감사합니다. 김현수. 저기 있다, 김현수.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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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LG 유니폼은 못 입겠다, 진짜. 어? 아니, 우리가 봐도 어떡해. 다른 팀 유니폼은 쉽게 입어지는데 LG 거는 못 입겠다. 와, 진짜, 씨. 마이크가 너무 편인데 사진 한 장만. 아, 사진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LG 또 찍으셨네. 아, 벗자, 아, 씨. 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엘린이 LG 팬이었어. LG 팬이었어. 나 어렸을 때는 LG 트윈스가 더 잘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제 두산을 오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서울 라이벌, 잠실 라이벌이라고 하니까 LG하고 경기할 때 더 이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더 들겠다. 그래도 오늘 또 왔으니까 LG는 열심히 응원해야지, 오늘 또. 음식. 찹스테이크, 그 다음에 윙. 명인만두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떡볶이. 네, 오뎅.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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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저는 이제 김치만두를 좀 좋아를 해서 간장 뿌려주고. 찹스테이크. 참 유튜버. 와. 어떠세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인데? 어? 최정이다. 예영. 현수야, 징크스 깨지 마라. 이제 열심히 응원해야겠지? 입자.
차마 제가 LG 유니폼을 다 완전히 입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그래가지고. 쓱 응원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쓱? 네. 오늘 나 LG잖아. 윈스. 윈스. 투. 윈스. 오랜만에 이렇게 잠실 그라운드 보니까 형도 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 아예 미련이 없진 않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저기서 던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만원관 중에서 홀로 나 혼자 저기서 어떻게 던졌지?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으면 플레이가 되지 않으니까 다 투수만 쳐다보잖아. 어? 와, 넘어갈 줄 몰랐는데. 아직 위에야. 또 길을 넣어줘야겠다, 내가. 어. 홈런 두 방이라. 또 길을 넣어줘야겠다, 내가. 안 되겠다. 똑바로 입어야겠다, 이제. LG가 점수 내길 기원하면서. 진짜 큰 결심하셨다, 진짜. 많은 부산 팬들이 보고 계실 텐데. 어?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지, 오늘. 박혜민 나가면 돼, 박혜민. 오! 오! LG 예 김현수. 오! LG 예 김현수. 현수 가자! 괜찮아, 괜찮아. 못하겠다. 차마 사랑한다 LG는 못 따라하겠다. 와. 부산 시절에 LG 팬들의 약간 인상은 어땠어요? 거의 전쟁이었지, LG랑 경기하면. 홈팀이 1루잖아. 근데 원정이 3루야. 근데 한 번씩 번갈아 우리도 원정 쓸 때가 있어. 근데 LG 사무실은 3루에 있어, 라카룸에. 근데 두산은 1루에 있어. LG가 홈 경기일 때는 이긴 팀은 그라운드로 찔러서 라커를 가고 진 팀은 뒤로 돌아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 아, 그럴 것 같아. 패전병처럼 뭔가 숨어서 가야 돼가지고 그게 코칭 스태프들 전화 정했어 서로. 사실상 이번 2연전이 1위 2위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지. 어! 근데 잠실에서 야구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홈런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홈런이 벌써 4개 나왔잖아. 두 팀이 잘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력도 좋고. 현수야! 파이팅! 김현수! 파이팅! 쉐키! 쉐쉐키! 요! 쉐쉐쉐키! 쉐키! 쉐쉐키! 요! 에브바디! 아, 오늘 안타 못 쳤어, 이 쉐키! 안타 안 쳐, 오늘? 엘지오지와 홈 엘지오지와 엘지오지와 여기서 LG 응원가를. 오! 개야!
LG 팬이 되어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 다른 팀은 내가 거리감이 없었는데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는데 좀 넓게 봐서는 사실 LG 트윈스가 야구를 잘해야지만 이 KBO의 흥행이라든지 야구 팬들이 많이 생긴다고 나는 뭐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순위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에서 아쉽게 졌지만 왜 LG 트윈스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왜 LG 트윈스는 무적 LG구나 하는 걸 느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적 LG요? 어? 무적 LG? 무적 LG가 최강 두산? 무적보다 최강이 아 최강이 높지 않아? 어? 자 이제 오랜만에 잠실에 왔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은 마운드를 보면서 어떻게 저 자리에서 내가 공을 던졌지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공을 던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느낌들이 공존했던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 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산 팬. 오늘 또 LG 트윈스의 그 경기를 또 응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잠실 야구장에서 이 두산 팬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또 두산 베스 유니폼을 입고 잠실 야구장으로 컴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LG 트윈스 제가 와서 승료가 되지 못했지만 오늘 그 라이벌 팀 LG를 응원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색다르고 즐거운 또 하루였던 것 같고 또 올 시즌 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높은 곳을 향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을 야구에서도 많은 LG 트윈스 팬 여러분들이 유광 전파를 입고 또 잠실 구장을 찾으셔서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LG 팬 여러분들 또 유희관 희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편 KBO 흥행단장 유희관 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씨 가자.